안녕하세요, 구루미니예요. 오늘은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 8가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콩나물 한 줌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콩나물에 숨이 죽으면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준 뒤 1분 30초 정도 더 데쳐주세요. 데친 콩나물은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대파 조금을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대파, 다진 마늘 반스푼, 멸치액젓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소금 2분의 1 티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하고 깊은 감칠맛이 나는 만만하지만 맛있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콩나물국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3분의 1개와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볼에 새우젓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국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소주 1스푼, 후추를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멸치육수 1.2L, 콩나물 1줌과 양념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일염 3분의 1스푼,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2-3분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국이 완성입니다. 3년 전에 먹은 술도 해장이 될 만큼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세 번째로 콩나물전을 만들어 볼게요. 삶은 콩나물 반줌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부추 조금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팽이버섯 1개도 콩나물, 부추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게맛살 2-3개를 3등분한 뒤 길게 찢어 준비해주세요. 볼에 준비한 재료와 다진 마늘 반스푼, 계란 1개, 소금 1티스푼, 부침가루 크기 3스푼, 카레가루 1스푼, 물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카레가루를 넣으면 맛과 풍미가 더 살아나서 좋지만 없으면 생략해주셔도 괜찮아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올려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뒤집은 쪽도 마저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콩나물전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단 너무 좋고 게맛살과 부추 덕분에 풍미까지 예술이에요. 아리나. 응? 어? 윙크? 뽀뽀. 아. 네 번째로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사과거목 내장을 얇게 채 썰어 주세요. 굳이 얇게 똑같이 썰어야 할 필요는 없고 취향에 맞는 두께로 썰어 주셔도 괜찮아요. 게맛살 두세 개를 1cm 정도 두께로 어슷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를 얇게 쫑쫑 썰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물 3스푼, 소주 1스푼, 진간장 1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게맛살을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올리고당 반스푼, 참기름 3분의 2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어묵과 게맛살의 맛궁합도 좋고 청양고추를 넣어 살짝 매콤함이 돌아 더욱 맛있어요. 다섯 번째로 부추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 1/2 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마늘 10개, 밥 1스푼, 새우젓 1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갈은 양념, 고춧가루 5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4분의 1티스푼, 멸치액젓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다 섞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낮춰주세요. 저는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놓은 부추 한 줌 반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김치통에 넣고 꺼내 먹을 때 먹기 좋게 잘라서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부추김치가 완성입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양념에 아삭하고 향긋한 부추의 향이 너무 좋아 밥, 라면, 짜파게티 어디나 잘 어울려요. 여섯 번째로 어묵전을 만들어 볼게요. 당근 조금과 깻잎 조금을 잘게 다져주세요. 저는 냉장고에 자투리가 남은 것들이 있어서 사용해줬는데 없으면 생략해주셔도 괜찮고 깻잎 대신 부추를 사용해주셔도 괜찮아요. 볼에 다진 재료와 계란 2개, 소금 1꼬집, 다진 마늘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사각 어묵에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을 올리고 어묵 위에 다진 재료도 골고루 올려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고 뒤집은 쪽도 마저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어묵전이 완성입니다. 탱글하면서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어묵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 일곱 번째로 부추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 반을 500원 정도 크기씩 잡은 뒤 화면처럼 말아서 묶어주세요. 저렇게 묶어서 담아주게 되면 한 개씩 꺼내 먹기도 편리하고 담아놨을 때 훨씬 보기도 좋아요. 통에 부추와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양파나 마늘, 고추가 있으면 함께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양파랑 마늘은 없으면 생략해 주셔도 괜찮지만 청양고추는 함께 넣어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볼에 진간장 1컵 반, 소주 1컵 반, 식초 1컵, 설탕 1스푼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통에 간장물을 부어준 뒤 다음날부터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부추장아찌가 완성입니다. 부추장아찌 한번 먹어보면 다른 장아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3개를 길게 3등분으로 나눠주세요. 청양고추 2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씨를 털어내고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굴소스 2스푼 반,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소주 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청양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두른 뒤 팽이버섯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버섯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올려준 뒤 중약불에서 10분간 졸여주세요. 버섯이 익으면서 수분이 나와 버섯이 오그라들어 버섯을 충분히 전부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팽이버섯 조림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의 끝판왕이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짭조름함이 완전 밥도둑이에요.
첫 번째로 콩나물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사과거묵 4장을 먹기 좋은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 한 스푼을 두른 뒤 어묵을 넣고 센 물에서 노릇노릇해지게 볶아주세요. 어묵이 노릇해졌으면 콩나물 두줌을 넣어준 뒤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 스푼, 소주 2 스푼, 진간장 4 스푼, 매실액 3분의 2 스푼, 설탕 3분의 1 스푼을 넣고 콩나물의 숨이 죽을 때까지 3분 정도 센 물에서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콩나물 숨이 너무 죽어서 콩나물이 질겼으니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금 2분의 1 티스푼, 들기름 1 스푼, 후추, 통깨, 대파 조금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소금의 양은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어묵의 궁합이 참 좋아요. 두 번째로 씻은 묵은지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준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저는 김치를 담을 때 사이사이에 물을 하나씩 끼워 넣어줘요. 그럼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맛있어져요. 씻은 묵은지는 먹기 좋은 길이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대파 조금도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씻은 묵은지와 설탕 3분의 1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분 뒤 멸치육수 한 컵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물이 자작해 질 때까지 졸이듯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맞춰준 뒤 들깨가루 3스푼, 대파, 들기름 1스푼 반을 넣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씻은 묵은지 볶음이 완성입니다. 묵은지의 개운함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들깨가루로 고소함을 더해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세 번째로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미나리 반단을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미나리를 넣고 30초 정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미나리를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세요. 그 다음 고춧가루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소금 3분의 2 티스푼, 들기름 1스푼, 깨소금 3분의 2 스푼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한 뒤 마저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아 담백하고 연하면서 아삭한 식감에 향긋함까지 입맛이 확 돌아요. 네 번째로 오이고추 된장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고추 9개에 물기를 닦아낸 뒤 양 끝을 살짝 잘라내고 한 입에 먹기 좋게 1.5에서 2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대파의 흰대 부분 조금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대파, 된장 크기 2스푼, 고추장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설탕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들기름 1스푼, 깨소금 반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된장 양념으로 오이고추를 무쳐도 되고 요즘 햇냥파가 나와 맛있으니까 햇냥파를 썰어서 무쳐줘도 정말 맛있어요. 양념에 오이고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오이고추 된장무침이 완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무쳐놔도 밥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마법의 반찬이에요. 다섯 번째로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무 3분의 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3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넓은 냄비에 무와 멸치육수 2컵 반, 고춧가루 2스푼 반, 국간장 2스푼, 진간장 4스푼, 소주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매실액 반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순간부터 5분간 센 불로 끓여준 뒤 뚜껑을 닫고 중불로 줄여 15분간 졸여주세요. 15분 뒤 무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저처럼 무가 1층으로 깔린 상태면 지금 뒤집어주지만 겹겹이 쌓인 상태면 조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줘야 골고루 푹 익어요. 다 뒤집었으면 들기름 3분의 2스푼과 대파 조금을 넣은 뒤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서 10분간 더 졸여주세요. 그러면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무가 푹 졸여져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 없어져요. 여섯 번째로 콩나물밥과 미나리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다진 돼지고기 190g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주 1스푼,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무 3cm 두께의 한 토막을 1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전 냉장고에 표고버섯이 조금 남아서 함께 넣어줬어요. 없으면 생략 가능하지만 넣어주는 게 훨씬 맛있긴 해요. 밥 물의 양은 평소에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콩나물 두 줌과 볶은 고기, 무, 표고버섯을 넣고 백미로 맞춰 치사를 내주세요. 미나리 10개의 줄기 부분을 0.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떼어낸 잎사귀들은 미나리 무침을 할 때 같이 데쳐주시면 돼요. 양파 4분의 1개, 당근 4분의 1개, 대파 3분의 1개, 청양고추 2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나 대파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자르면 쉽게 다질 수 있어요. 볼에 다진 재료와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국간장 2스푼, 진간장 반컵, 매실액 1스푼, 설탕 반스푼, 미원 1꼬집, 들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콩나물밥, 꼬막비빔밥, 생김에 싸먹는 양념 등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을 땐 반숙만 넣고 슥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콩나물밥과 미나리 간장 양념장이 완성입니다. 미나리를 넣어 씹을 때마다 미나리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가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 두 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1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썰기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다진 돼지고기 150g을 넣고 센 물에서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가지를 넣어준 뒤 굴소스 3분의 1 스푼, 진간장 3 스푼, 물엿 1 스푼, 소주 1 스푼, 매실액 1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물 4분의 1 컵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조금 짭짤하게 해서 밑반찬으로 좀 두고 먹고 싶으면 굴소스를 반 스푼 넣어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들기름 1티스푼, 후추, 통깨, 대파 조금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가지볶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간장 양념에 조리듯 볶아져 가지가 흐물거리지 않고 꼬들한 식감이 나요. 첫 번째로 마늘종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종 한 줌에 지저분한 끝쪽을 살짝 잘라낸 뒤 취향에 맞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 다음 마늘종을 넣고 30초간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 데친 마늘종은 바로 찬물에 헹궈낸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볼에 고추장 2스푼 반, 고춧가루 3분의 2스푼, 고추씨가루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참기름 한 스푼, 통깨, 대파 조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고추씨가루를 넣어주면 전체적인 맛이 깔끔해지는데 없으면 생략해주셔도 괜찮아요. 양념장이 다 만들어졌으면 물기를 뺀 마늘종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다 무치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입에 착착 감기는 양념이 자꾸만 손이 가는 반찬이에요. 두 번째로 마늘종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마늘종 한 줌을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마른 팬에 깐멸치 한 컵을 넣고 센 불에서 2분에서 3분간 볶아주세요. 다 볶은 멸치는 따로 빼놓은 뒤 한 김 식혀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마늘종과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한 김 식혀놓았던 멸치, 소주 반컵, 진간장 반컵, 올리고당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준 뒤 센 불로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한 번씩 뒤적여가며 30분간 졸여주세요. 30분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건새우 3분의 2컵, 올리고당 1스푼, 매실액 반스푼, 들기름 반스푼, 통깨를 넣고 1, 2분 정도 가볍게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마늘종 조림이 완성입니다. 마늘종 안까지 양념이 쏙 배어들어 겉돌지 않고 국물은 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완전 끝장나요. 세 번째로 새발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과 새발나물 크게 두 줌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 정도 빠르게 데쳐주세요. 데친 새발나물은 바로 찬물에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뭉쳐진 새발나물은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3분의 2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한 스푼, 깨소금 반 스푼을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무쳐주세요. 그러면 새발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연하고 아삭아삭한 게 봄나물로 미나리 무침이랑 완전 라이벌이네요. 네 번째로 새발나물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새발나물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뒤 예쁜 그릇에 담고 초장과 통깨를 뿌려주면 새발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그냥 초장만 뿌려서 먹어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기분도 너무 산뜻해져요. 다섯 번째로 멸치 오이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두 개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갈라 0.3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 썰게 해주세요. 양파 1/2 개도 오이와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와 홍고추 1/2 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부추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20분간 절여주세요. 골고루 절여지도록 절이는 중간중간 두 번 정도 뒤적여주세요. 20분 뒤 다 절여진 오이는 헹구지 않고 오이만 건져내 물기만 빼놔주세요. 깐멸치 한 컵을 마른 팬에 볶은 뒤 한김 식혀놔주세요. 볼에 고추장 2 스푼, 고춧가루 1 스푼, 고추씨 가루 3분의 1 스푼, 다진 마늘 3분의 2 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 티 스푼, 진간장 3분의 2 스푼, 매실액 1 스푼, 올리고당 2 스푼, 설탕 3분의 2 티 스푼, 미원 1 꼬집, 참기름 1 스푼, 세배식초 1 스푼 반,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뺀 오이와 양파, 청양고추, 볶아놓은 멸치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고 부추가 다치지 않게 살살 무쳐주세요. 그러면 멸치오이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아삭한 오이와 한번 볶아 바삭한 멸치까지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반찬이에요. 여섯 번째로 오이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두 개의 양 끝을 잘라낸 뒤 0.2cm 정도 두께로 얇게 통 썰게 해주세요. 대파 초록 부분 조금과
홍고추 조금을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뒤적여 20분간 절여주세요. 역시 골고루 절여지도록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다 절여진 오이는 면보에 넣고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이때 물기를 완전히 꼭 짜줘야 볶았을 때 오이가 오독오독한 식감이 날 수가 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오이와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3분에서 5분간 볶아주세요. 다 볶았으면 들기름 반 스푼, 대파, 홍고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오이볶음이 완성입니다. 꼬들꼬들한 식감에 간을 죽일 때 스며든 소금과 설탕의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예술이에요. 7번째로 소세지 야채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비엔나 소세지에 앞뒤로 칼집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 노란 파프리카 반 개를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반씩 남은 재료들은 뒤에 만들 닭조림에 넣어줄 거예요. 통마늘도 편 썰어 준비하고 브로콜리 반 개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끓는 불에 소금과 브로콜리를 넣고 센 불에서 1분간 데쳐주세요. 데친 브로콜리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최대한 탈탈 털어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비엔나 소세지와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칼집이 다 벌어졌으면 브로콜리를 제외한 재료들을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 굴소스 한 스푼 반과 다진 마늘 3분의 2 스푼, 브로콜리를 넣고 2, 3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참기름 반 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 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소세지 야채 볶음이 완성입니다. 케첩 넣고 만든 것도 맛있지만 케첩 없이 이렇게 담백하게 볶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닭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당근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주세요. 생강 한 톨을 편 썰고 대파 조금과 청양고추 2개,
홍고천개는 길게 어슷썰기 해주세요. 닭다리 순살 500g에 앞뒤로 칼집을 넣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센 불에서 닭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한번 구워주세요.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따로 빼놓고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마른 팬에 소주 3분의 1컵, 진간장 3분의 1컵, 물 3분의 1컵, 물엿 3분의 1컵, 매실액 1스푼, 굴소스 1스푼, 설탕 3분의 2 티스푼, 후추, 마늘, 생강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닭을 넣고 중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골고루 졸여질 수 있게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20분 뒤 파프리카,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2분 정도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1티스푼, 후추, 통깨,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닭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잡냄새 하나도 없이 단짠 양념은 쏙쏙 배어들었고 닭다리살이라 너무 부드러워요. 오늘은 2만원으로 풍성한 8가지의 일주일 반찬을 만들어봤어요. 구루민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